안녕하세요. 음식으로도 잠을 깰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. 잠좀안 오게 하는 먹거리 있을까요? 습관을 심는 거예요. 근데 습관을 심으면 아 이게 습관이 뻐그적 소리가 나. 심한 벅 소리가 나가지고 뇌가 약간 이 자극이 된다니까. 졸 때마다 계속 뻐그적 뻐그적 습관을 심는 거야. 그러면 진짜 어느 순간 졸음을 참더라고. 새음악과자 채피디도 참 좋아하는데요. 잠이 깬다는 소리에 자꾸 손이 갑니다. 참고 버티며 잠을 안잔지 35시간째. 굉장히 심하게 많이 나요. 오, 야, 완전, 나, 너손 씻은 것 같은데? 아니에요. 오, 야. 괜찮아요? 아니, 옷을 좀 벗어. 근데 그 문제가 아니고, 몸은 춥거든요, 계속. 근데 손은 계속 이렇게 땀을. 채피디 몸에 이상 신호가 켜졌습니다. 손바닥에서 땀이 나기 시작한 거죠. 평소 땀을 잘 흘리지 않는 체질이라 더 신경이 쓰입니다. 뭔가 몸에 변화가 생겼다는 걸좀 느낍니다. 예, 건강이 안 좋아졌다는 첫 번째 신호인 것 이런 이상 증세에도 이제까지 버틴 것이 채피디는 스스로 대견스럽기만 합니다. 제가 37시간, 38시간 돼가요. 38시간이 안 먹고 보통 평균이지 뭐. 아, 얼마나 안 주무세요? 안 주무시는 건 60, 한 60시간 정도 돼야 돼요. 60시간, 3일 정도 아, 돼야 돼요. 그러신 적 있으세요? 아, 그 있죠. 옛날 노름 할 적에. 뭐 하실 때요? 노름 할 적에, 노름. 아. 하토 할 적에.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는 속담이 있죠. 망신살 뻗친 채피디. 애꿎은 창밖만 바라봅니다.